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34회가 이제 최종 합격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더 합격해서 가셨나? 몇 분이 안 나오셨네요. 뭐 날이 굉장히 또 쌀쌀하기도 하고 춥기도 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하여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합격자 발표에 다 이름들이 다 있기를 기원하고. 자,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앞쪽에 복습들 안 하신다고 그랬죠? 예,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저하고 그냥 큰 틀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민법이라는 것은 크게 원인과 결과를 규정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안 보이시죠? 색깔을 좀 바꿨는데 이게 맞다. 자,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고요.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법은 거의 대부분 교과서도 보시게 되면 어느 제도를 뭘 배우시면 그 제도나 어떤 내용들의 의의를 얘기하고 그다음 요건, 그다음 효과, 가장 큰 틀이 그거예요.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법률 효과가 결과인데 이 법률 효과는 우리 민법은 딴 거 아니죠. 권리의 변동이죠. 즉 어떤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새로 생겨 권리 발생이라 하고 이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요 얘기를 많이 하죠. 소유권 취득, 뭐 취득, 권리 취득.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한 권리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는 걸 소멸을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은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있던 권리가 없어진 거니까 이건 상실이라고 한다. 상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이제 우리 민법은 항상 맨 마지막으로는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권리를 상실했느냐, 그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배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원인을 뭐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큰 틀을. 저희 교재는 그게 없으니까 네, 틀을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크게 둘로 나누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당사자들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의사가 있겠죠. 그 의사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걸 다 묶어가지고 그걸 법률 행위라고 그런다. 법률 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뭐 매매계약 같은 것들이죠. 예.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이랑 하게 되겠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 표시라는 게 있어야 된다. 자, 근데 모든 권리 변동은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의사 표시하고는 상관없이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경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자, 이것들은 왜 그러냐면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의사표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도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럼 이건 민법의 전체적인 틀이니까 가장 큰 개념이니까 이게 이제 권리 중에 우리가 물권을 배우는 데서는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그랬죠. 물권 변동. 그럼 물권 변동도 당연히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갖다 붙이면 돼,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쪽은 이제 민법 총칙이니까 가장 큰 틀을 잡아보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맨 처음에 이제 권리 변동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특히
권리 취득에 대해서 배우셨죠. 뭐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쪽은 법률 규정은 말 그대로 그 규정이 있는 곳에서 이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결국 우리가 이제 배우실 것은 다 법률 행위에 대한 거다 해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는 전부 다 법률 행위 요거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그랬고, 여기서 열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홉 문제에서 열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쪽은 무조건 다 법률 행위에 대한 거다. 자, 요 구조를 이제 잡아보셨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이 법률 행위를 어떤 형태로 배우셔야 되냐, 이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자, 이거 뭐 지워도 되겠죠? 예. 그러면 이 구조 그대로 들어가시게 되면 법률 행위는 하나의 원인이니까 이 법률 행위로부터 결과인 법률 효과, 이게 발생돼야 되는데, 권리 변동이, 줄여서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단계를 검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단계.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데, 항상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소송에 대한 얘기예요. 소송.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소송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소송을 그냥 남들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일방 당사자가 된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게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결과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소송. 그렇죠. 결과예요. 결과. 내가 소유자인데 누가 뭐 너는 뭐. 왜냐하면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누군가는 아니다, 내가 권리자다, 이렇게 권리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그 권리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란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제 쉽게 해서, 자, 누군가는 자기가 아파트 소유자래. 근데 누구는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래. 아직 자기 거래.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따지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따진단 말이에요. 즉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냥 짧게 얘기하면 성립이 됐냐 안 됐냐, 이것부터 검토하겠죠, 법원에서는. 그럼 이제 검토라는 것은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검토해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요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라면 매매계약이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따지고, 그러면 이제 체결이 됐다 그러면은 매매계약했다고 다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돼야 된다. 효력.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이걸 이제 유효라고 그래요. 유효. 효력이 있는 거. 그럼 역시 요건이 있어야 된다. 두 단계를 따져야 되는 거죠. 두 단계. 그래서 이제 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뭐 각각의 법률행위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행위든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당사자 있어야 되겠죠. 법률행위는 당사자. 두 번째는 목적. 자, 목적은 내용이에요. 내용. 세 번째는 그 내용을 하는 의사표시죠. 자,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어느 법률행위든 성립은 되더라.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법률행위 파트는 성립 요건 가지고 배우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로 뭐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효력에 대해서. 그럼 요건 어떤 걸,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럼 법률행위를 보는 순서라는 얘기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배우시는데 맨 처음에 그럼 법률행위 뭐에 대해서? 당사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교재가 진행되어 있고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되려면 또 각각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갖춰져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당사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어야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권리능력, 그 다음에 의사능력, 그 다음에 하나 행위능력이죠. 기억나시죠? 예. 네. 근데 이쪽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랬어요. 민법에 있긴 있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의 민법은 민법 중에서도 아주 일부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인데,
목적에서는 보통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이 목적은 네 가지가 갖춰져야 그 법률 행위는 유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자,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 법률행위 목적 파트에서는 목차가 이제 1번 확정, 2번 내용의 실현 가능, 3번 적법, 4번 사회적 타당성, 자,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구조를 잘 잡으시면 시험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좀 수월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하지 않고 막 가서 막 공부만 하시니까 이제 처음 공부할 때야 다 이제 아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양이 많아지니까 막 헷갈려 버려요, 이게. 제일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자, 의사 표시에서도 갖춰야 될 게 두 가지가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의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걸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야 된다. 자기가 10억에 살 생각이었으면 밖으로도 아, 10억에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자기는 10억에 살 생각도 없었으면서 아파트 소유자한테 그 10억에 파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약이 성립됐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죠. 일치가 돼야 돼. 두 번째는 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그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사 결정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 근데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어떤 내용들을 결정하고 표시를 했다, 뭐가 문제가 있겠죠. 또는 사기를 당해서 했다든지 그런 거 우리가 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에 정상이 되려면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이런 거 했죠? 처음 했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너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했을 거예요, 이거에. 제가 이제 표시를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들어갈 차례인데 이거 들어가는 어떤 순서를 이제 잡으려고. 그럼 우리는 자, 요 순서대로 공부하시면서 공부할 내용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효력에 대한 게 효력.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으면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유효니까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뭐가 발생하면 돼요? 권리보험이 발생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법률행위 파트에서 뭐 한 9문제, 10문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로 배울 것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것들이에요. 비정상적인 것들. 정상적이지 않을 때. 특히 이제 효력에서는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 파트에서는 요것 정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행위 능력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해야 유효가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 능력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사람들이 법률행위했을 때, 자, 그때는 그 법률행위는 성립은 됐지만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인 것을 보시게 되는데 비정상인 것은 무효 아니면 취소로 이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무효고 어떤 경우가 취소인지 우리가 이제 구별하셔야 되겠지. 그럼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했을 때는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하는 것은 이제 무효가 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 시험범이니까 저희 교재에서도 별도로 이제 그 목차를 바꿔가지고 법률행위 목적에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실현이 불가능한 걸 우리가 봤죠. 실현 불가능한 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불능이라고 그러죠, 불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눴죠. 그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항상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법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률행위 할 때부터 불가능한 내용들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가 원시적 불능을 하면서 그건 무효가 되죠. 근데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법률행위 이후에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불타버린 거 이런 것들이죠. 그건 어쨌든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그건 유효가 된다. 그거 구별하셔야 되겠고. 접법에서는 뭐 강행 규정하고 강행법규, 그다음에 임법규 그 두 가지 이제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회적 타당성 딱 보면서 이제 지난주에 끝을 맺었죠. 그래서 교재에서 31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거기 들어갈 차례죠? 예. 네. 그 여기에서 이 목적 파트에서는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기 쭉 나와 있는데 33회까지만 나왔는데 34회에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두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쪽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요 쓰신 분이 올해 것은 이제 좀 일찍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반영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교재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건 제가 이제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사회적 타당성에서 올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법조문이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법률행위 목적 즉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정상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인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내용을 법률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자 반사회질서행위라는 게 있고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죠. 요게 이제 103조라고 법조문 민법에 103조가 있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건 103조 바로 다음에 104조가 이거예요. 조문상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를 낼 게 또 하나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에서는 매번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다. 세 군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또 하나는 뭐냐?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예요. 부동산 이중매매. 테마가 여기는 세 가지 있다. 제가 첫날 그랬죠. 우리 민법은 나오는 테마가 있다고. 그래서 한... 58개 정도 10년 동안에 테마 나온 테마가 그 얘긴데 그 중에서도 한 5번 이상 나온 테마가 한 38개 정도니까 한 40개 테마만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선 이상 맞아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다만 그 테마에서 나오는 문제는 틀리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잡아주셔야지. 그렇게 해서 줄여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중매매, 불공정 법률행위 이 세 개의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매번 나와. 올해 이 두 개 나왔으니까 내년 여러분은 이중매매를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도 이제 이중매매 중심으로 설명이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31페이지에 자 1번 들어가 보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걸 줄여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자 103조 조문을 읽어보니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서 제목 써놓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보니까 이 조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네, 추상적이죠. 민법 맨 그렇게 맨 그래서 뭐가 나온다? 판례가 나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딱 대원칙을 잡아줬는데 도대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게 도대체 뭐가 뭔지 이건 사람이 가치관 문제거든요. 여기도 몇 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들이 다 다르잖아요. 보는 측면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 법률행위가 매매 뭐 이 계약이 이건 반사회적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아, 누구는 아니다 이건 내 가치관에서는 이건 괜찮다 이 정도는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수많은 판례들이 판례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여기예요. 조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딱 그거예요. 어떤 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고 어떤 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올해도 나왔고 맨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의의는 뭐 크게 볼 건 아니고 넘어가시게 되면 자 32페이지 보시게 되면 괄호 2번에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모습 해가지고 쭉 써놨는데 뭐 거기 있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여기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고요. 또 한 장 넘어가시게 되면 35페이지에 아예 판례보기 해가지고 그 시커먼 부분에 자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1번은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2번은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이거 이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건데 자 지금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1번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몇 개 있어요? 12개 있고 102번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12개씩 있는데 딱 이것만 있느냐? 아니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고 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요령을 피우셔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1년 동안에. 아니 뭐 이것만 가지면 외울 수 있죠. 근데 뭐 딴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을 잡으라고 그랬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니까 어느 쪽을 잡을려?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걸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거? 안 해당되지 않는 걸 잡을 거예요? 에? 않는 걸 잡아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사회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위반하면서 살았을까요? 잘 지키면서 살았겠죠. 정상이죠 우리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약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 첩계약 같은 걸 여러분 느낌에 그 좋은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읽어봐가지고 별로 안 좋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범죄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뭐 돈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반사회적이겠죠. 그런 것들을 기준을 하고 거기서 시험에 주로 나오면서 조금 특이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 거 몇 개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골라내시면 돼. 그럼 주로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왜? 아 나쁜 짓 같으니까. 근데 판례 대부분 판사들은 아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이제 골라내시는데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투기 탈세 여러분 했을 때 투기 탈세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죠. 근데 투기 탈세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판례는 그건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이상하잖아요. 뭐. 우리 생각에는 투기하고 탈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투기나 탈세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나요?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투기나 탈세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 하고 싶지 그거 당연한 얘기죠. 어? 여러분들 돈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벌고 싶잖아요. 그건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러면 잘 봅시다. 돈을 벌려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나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나요? 모든 것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버는 거죠. 여기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네. 아 주식도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주식도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지. 근데 주식은 뭐라고 그래? 주식? 투자라고 하지 않나요? 주식 투자. 그럼 부동산은? 그러면 부동산은 꼭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거지 사회성이 위반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부동산 문제가 되냐? 부동산은 특히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래질서가 교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너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막아놓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탈세 그 다음에 뭐 투기 요것과 관련된 법들은 요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위쪽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시게 되면 8번을 보세요.
뭘 회피할 목적으로 그랬나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래요. 제대로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다운 계약서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작성해가지고 계약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것 같지만, 물론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것은 뭐를 위반해서? 법을 위반해서 잘못된 거지, 그걸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진 않아요. 아, 태도록이면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예만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꼭 보시게 되면 그 11번 보시면 투기 목적으로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판례는 반사회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어차피 올해 나왔으니까 지금 뭐 일일이 다 이거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이다 이 정도만 보시고, 나중에 제가 몇 개 골라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외우시고 가시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네, 그래서 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그 정도 보시고, 하나 용어 하나만 정리할게요. 34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맨 꼭대기 보세요. 동그라미 6번에 자, 맨 꼭대기 보니까 제목이 동기의 불법이라고 돼 있죠. 동기의 불법.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동기는 뭘까요, 동기? 우리는 내년에 35회 합격 동기들이죠. 동기.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용어가 익숙치 않은 거죠. 예. 여러분들 이 교재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계신 분. 못 읽어요?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읽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몰라. 예, 그거 문제죠, 사실은. 아니, 그것만 알면 이거 뭐 이렇게 축구하는데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할 거 없지. 그냥 앉으셔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지. 근데 이거 맨날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읽히긴 하는데 내용을 모른단 말이야. 동기 불법. 읽죠. 도대체 뭐냐 얘기지. 이 단어하고 이 단어를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동기는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하는 이유의 이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를 5억에 사겠다. 그래서 5억에 파셔. 자,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5억에 살 생각을 하고, 자, 아파트 소유자한테 5억에 팔으셔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걸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의사표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자녀가 결혼해서 걔한테 주려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 아파트를 사는 게 의사표시인데, 법률행위인데, 아파트를 사기 전에 그 아파트를 사는 뭐가 있다? 이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동기라고 그런다. 동기. 우리 민법에서 동기 나오면 항상 이유, 의사표시하는 이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럼 이 불법은 뭐라고 그러냐? 이게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인 것을 다른 말로 불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거기 제목이 동기의 불법 그러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듣도록 얘기하면 법률행위 하는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반사회적이라는 게지. 반사회적.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자꾸 해보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설명드릴 것도 없이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다니까요. 자, 이 동기는 의사표시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의사표시라는 것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의사표시는 아파트를 5억에 사겠다는 생각과 그걸 외부에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 전 단계로 그 아파트를 사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 그러니까 동기는 의사표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법률행위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동기에 문제 있다 해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동계 불법은 법률행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칼을 파시는 상인들이에요. 제가 칼을 삽니다. 그 칼 사는 게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칼을 사는 뭐가 있을까요? 동기, 우리 이제 법이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칼 사는 이유가 그 칼을 사가지고 제가 요리를 촥 해서 집에서 쓰려고 하실 경우도 있고, 또 그 칼을 사가지고 왼수를 그냥 한 방에 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칼을 사가서 집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유가 불법은 아니죠. 정상이에요. 근데 칼을 사가지고 제 왼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고요. 그런 걸 동기에 뭐가 있다? 반사회죠. 동기에 불법. 자, 근데 여러분은 저의 그 칼 사는 이유까지 알면서 팔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칼 사고 판 거에 대해서는 제가 범죄를 뭐 저지르기 위해서 샀든 뭘 샀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기 나오면 이건 의사표시하는 이유니까 법률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먼저 잡으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니까 칼 사는 폼새가 영 좀 이상해. 그래서 왜 칼을 살라고 그러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왼수 한 놈이 있는데 제가 이 칼로 해서 한번 좀 혼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 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날카로운 거, 사파란 거 이것도 사가시오. 그래서 팔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칼을 팔았지만 제가 그 칼을 산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매매 계약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때는. 그래서 항상 동기는 외부에 뭐가 돼서, 표시가 돼서 상대방이 뭐 했다면, 알았다면 이제 이 동기도 법률행위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동계불법에서는 여러분이 포인트는 뭘 찾아야 돼요? 동기 나오면 표시됐냐 안 됐냐를 포인트로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냥 법률행위, 비정상적인 법률행위 빠져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계불법에서 그 동기가 표시돼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돼버린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이. 자, 그래서 34페이지 동그라미 기억본 보시면, 자, 법률행위는 정상적이나 그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의 문제이다 그랬어요. 뭐 그대로 그냥 써놨는데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그 얘기는 동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석하신다? 이유. 자, 그렇다면 이제 니은번 결론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판례는, 자,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한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기가 표시가 돼서 상대방이 알았다면 그 동기는 법률행위에 포함돼서 법률행위 전부가 반사회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러면 괄호 3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전체를 이제 보는 거예요. 뭐 동계불법에서 그 동기가 표시가 됐든, 아니면 무슨 첫계약을 했든,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든 뭐가 됐든 그 법률행위 자체가 이제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반사회적이 아니어야 유효가 되는데 반사회적이니까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라고 아까 103조에서 얘기했죠. 그럼 다시 얘기해 봅니다. 무효는 누가 무효라고 주장해야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럼 반대로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구조를 계속 보셔야 돼. 앞쪽을 잘 잡아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럼 계속 저하고 법률행위 파트에서 배울 게 정상인 거, 비정상인 거. 비정상,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비정상이라면 두 가지로 끝나요.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되거나 취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뭐가 무효고 뭐가 취소인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살짝 보셨을 텐데 무효하고 취소는 다르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무효인 거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다르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렸으면, 그러면 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법률행위는
처음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유효로 인정해 주지만 누군가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누군가가 취소를 해버렸다면 결과는 무효하고 취소된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어차피. 법률행위는 했지만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도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걸 상상 끄집어내셔야 된다고. 요 사람들은 법률행위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어? 1년 내내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1년 내내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럼 저도 넋놓고 강의한다니까. 그럼 뭐 재밌긴 해. 그냥 농담하고 그러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고 가요. 법률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성립은 됐지. 제가 성립하고 유무효는 구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구별 그 한순간에 구별하지 않으신다니까. 특히 이렇게 날 추운 날 제가 그래서 아, 겨울이 제일 힘들어. 이게. 밖에 이렇게 춥다가 싹 오니까 벌써 눈빛들이 아, 미치겠지 지금. 문 좀 열어놓으세요. 아니야 놔주시고 감기 걸렸다고도 말해.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계약에서 발생시킬 권리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계약은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계약했다는 것만 보시고 계약했다는 것만 자기들이 느끼니까 뭘 줘라 뭐 해라 뭐 해라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런 걸 쭉 배우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계약은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계약에서 발생된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계약하자마자 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이 계약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면서 계약합니까? 아니죠. 어떤 게 무효 사유인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했으니까 서로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은 주고받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무 측면에서 의무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행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무효나 취소가 됐으면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무가 생기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이미 의무는 뭐가 됐다면 이행이 됐다면 당연히 준 거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아요. 이런 걸 앞에다 써주면 이걸 이제 잡고 쭉 빠져나가셔야 되는데 이행 전이라면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지.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고 아 무효된다 아, 취소했으니까 그냥 고생했다 헤어지면 되는데 아, 일반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갑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니까. 쓸데없는 땅인데 그럼 사기당해서 계약을 하면서 내가 사기당해서 계약하는구나 여러분이 느끼면서 계약하는 건 아니죠. 계약한다고요.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준단 말이죠. 또 중도까지 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쓸데없는 건데 사기당했네. 사기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의사표시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취소 사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원래 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 줬으니까 아, 돌려달라고 해야지. 항상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 돌려달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려달라는 걸. 그러면 여기 이제 교재가 앞쪽에 그런 얘기가 안 써져서 지금 이게 골치 아픈데 앞으로 계속 이 결과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입장이 돼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할 때는 사기당한 줄 몰랐으니까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줬어. 뭐 잔금까지 다 줬다고 칩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저 땅은 쓸데없는 기획부동산에 좀 걸려가지고 좀 사기당했어. 여러분이 취소를 했겠지. 그럼 취소했으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대금 줄 필요가 없는데 대금 줘버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돌려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 돌려달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사기친 놈은 지금 여러분이 안 줘야 될 대금 5억을 받았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이득이 정당하려면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 정당한 거죠. 근데 이 계약은 사기를 해가지고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그 갑이 받은 대금은 이득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5억만큼 손해가 나고 있죠. 그래서
네가 받은 부당한 이득을 돌려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쓰면 돼. 부당 이득 뭐 한다고요? 반환. 그러면 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더 생길 거고,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법적으로.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게 또 생긴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니까 맨날 내놔라 죽일 놈아 뭐하는 게 맨날 속속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으면 아 그래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아 그래야 하는 거구나. 예, 규정이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온 김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도 사실은 여기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아무리 사기쳤다 하더라도 취소를 해버렸으면 그 계약은 무효라니까요. 안 줘도 된다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법에 딱 정해진 대로 하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기를 얘기했는데 그 여러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기침 어쨌든 계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이전 등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전 등기를 했어 받고. 그럼 당연히 얘도 여러분 보고 야 그러면 그 등기 마수해서 토지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왜 여러분만 그러면 여러분은 5억 받고 여러분은 그 땅 쓸데없는 걸 하더라도 갖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돌려줘야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근데 여러분은 사기당한 줄 모르고 자 대금 받아서 이전 등기 했다가 그 부동산을 병한테 정상적으로 여기서 팔아서 넘겼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뭐 취소를 했던 이쪽에서 뭘 했던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의 등기도 지금 말소가 돼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은 병한테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죠. 예, 그러면 얘는 요 사람한테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갑하고 직접 계약을 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 여러분 등기만 믿고서 거래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이 계약을 취소했으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 그럼 이 등기도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가 되지. 그럼 여러분은 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 등기됐다고 다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도 없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사기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사기당한 줄 모르고 그냥 정상적으로 팔아서 넘겨고 이 사람도 정상적으로 대금 줬다니까요. 요 매매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취소를 했든지 무효라고 하면서 이쪽에서는 야 그러면 빨리 내놔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얘가 돌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요런 무효 취소한 이 계약 당사자 요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요런 법률 행위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거래 행위를 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세상에는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뭐라 하냐면 제3자라고 그런다고. 제3자. 그러면 이 사람을 보호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법대로 들어간다면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한다면 요 계약이 무효 취소됐다는 걸 전제를 지금 깔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죠. 소유권 없다면서요. 있지도 않은 소유권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지. 얘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그럼 등기 마수해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그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일 때 이렇게 거래한 사람도 다 돌려줘라 그러면 이 세상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어떻게 벽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계약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다 알면서 해. 그냥 등기된 사람 현재 등기된 사람만 믿고 등기부를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이 소유자인가 보다 하고서 정상적으로 거래했는데 갑자기 몇 년 있다가 저쪽에서 나타나가지고서는 뭐 원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민법은 누굴 보호해주느냐 이 문제인데 자 이쪽을 이제 실제 권리자라고 그러죠. 이쪽이 보호되려면 이쪽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이쪽을 보호하려면은 이쪽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민법의 이제 관건인데, 어떤 경우는 얘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무효취소라도 어떤 경우는 이쪽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무조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도 그 전에 이 계약이 무효나 취소인 걸 뻔히 알면서, 얘가 소유자가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샀다.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그러니까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겠지. 예. 모르고 거래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 모르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모르고 거래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 이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보호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누굴 보호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쫙 이제 구별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잡으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않고 막 들어가니까 맨 나중에 맨날 하나하나 배울 때는 다 아시는데, 전체적으로 문제 낼 때는 내가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러시더란 얘기죠. 그럼 그 틀이, 아까 여러분들이 그려놨던 그 틀 잡혀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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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우리가 효력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뭐 아니면 뭘로 끝난다고요? 무효 아니면 취소로 끝나니까 맨 마지막은 맨 이 얘기로 끝나요. 그럼 무효일 때는 당사자 간에는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고,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뭐 할 수 있다? 부당했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누가 있다면, 제3자가 있다면 이제 얘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그러면 이쪽을 보호해 준다면 얘는 얘와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됐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항은 첫날 제가 주장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선이 제3자에게 무효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원 소유자를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무효 취소는 이 무효 취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선이라면 선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때는 이제 선이 제3자 이 사람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법은, 특히 민법은 뭐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럼 여기도 선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대항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다 얘기했어. 원칙 법대로 얘기하면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응? 무효취소라면 소유자 아니고, 그럼 얘는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놔도 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동산 거래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될 거 있으니까, 자, 어떤 경우에는 법조문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 무효취소를 가지고 선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기 있는데 있단 말이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무효취소예요. 의사표시. 그러면 다른 데서 나온 무효취소는 전부 다 무효취소 가지고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주로 예 물어보는 게, 예 주로. 올해도 아예 제3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례 문제 나온 경우도 정답이 예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당사자끼리는 무효 취소니까 이걸로 해결하면 돼요, 이게. 이 예를 조심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재가 이제 조금 그걸 앞쪽에서 써놓고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럼 조금 쉬운데, 여기도 뭐 이게 교재가 잘못된 땅 아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억하면서 공부하시면 괜찮은데, 여기서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여기서 하다가 막 이렇게 뒤섞여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무효취소 나오면 무조건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어디서 어느 파트에서 나온 무효취소, 의사표시에서 나온 무효취소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딜 배우시고 계시냐면 목적 파트에서 사회적 타당성 배우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에서 지금 103조 반사회적 행위를 배우신 거예요. 그럼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지. 그럼 당연히 얘는
제 선이든 뭐든 이건 사회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예외가 이거 또 나오는데 자꾸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이 구조는 그대로 가지시고 반사회적 행위는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얘만 좀 일단 잡자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저희 교재는 34페이지 괄호 3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 효과에서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반사회적 법률행 효과는 일단 뭐다? 무효.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받는 대상이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그건 이제 문제가 크게 안 되니까 그건 보지 마시고 이 제3자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희 교재가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아무 얘기 없다 그러면 그냥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예. 네, 그렇게 들어가시라고. 자,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정도 보시고 그 앞쪽으로 가세요. 앞쪽으로 하시면 32페이지에 심화학습에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보려는 목적 파트에서 사회적 타당성 파트가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반사회적 펀드링에는 가볍게 그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부동산 이중매매가 여러분들 내년 보실 때 하나의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은 조금 자세히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시간이 한 시간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부동산 이중매매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쉬세요.